오른손은 펜타토닉으로 연주해 볼게요. 펜타토닉은 어떻게 되냐면 도, 레, 미, 솔, 라, 도. 그러니까 파랑 시를 치지 않는 거예요. 자, 펜타토닉 스케일은 다섯 개의 음만 연주한다는 거죠. P, E, N, T, A. 펜타라는 말 자체가 펜타곤이라고 이렇게 생긴 그 미국 국방성 오각이란 얘기잖아요. 이말 뜻대로 다섯 개의 음만 연주한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도, 레, 미, 솔. 라 이렇게 다섯 개의 음만 연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C 펜타토닉 스케일, C 펜타토닉 스케일을 C키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에 다 적용하는데요. 1도 C 메이저 7 코드, D 마이너 7, E 마이너 7, 그다음에 F 메이저 7, 그리고 6도인 A-7.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다섯 개 코드에는 C 펜타토닉 스케일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왼손이 C 메이저 7 코드일 때요 스케일을 이용한다는 거고 D 마이너 7일 때도 이렇게 연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E-7일 때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F-7도 자 A-7에도 이렇게 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7일 때만 오로지 G7 스케일을 이용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미부터 치면 이렇게 되겠죠. 솔부터 치면 라부터 치면 이렇게. 그러니까 2일 때는 펜타토닉을 써요. C 펜타토닉. 2일 때는 이렇게 치는 거고 5일 때만 G7 스케일 그냥 쳐요. 이렇게. 그리고 원일 때는 펜타토닉을 똑같아. 아까 방금 쳤던 거 솔부터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2하고 원일 때는요 C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고요 5일 때만 G7 스케일을 그냥 쓰면 돼요. 공통음은 솔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근데 자 2일 때 어떻게 해요? 솔라도레미솔라도 G7일 때 솔라시도레미파솔 그 다음에 1일 때 솔라도레미솔라도 오직 5일 때만 그 G7 스케일 쓰는 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일 때는 솔라도레미솔라도 5일 때는 솔라시도레미 G7 스케일 그대로 치고 1일 때는 또 솔라도레미솔라도 이렇게 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2랑 1만 펜타토닉 스케일을 쓴다. 그 다음에 5일 때만 G7 스케일을 쓴다라고 약속하면 오늘 공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연주하는지 볼까요? 펜타토닉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연습해 볼게요. 2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주하고 5일 때는 G7 스케일 그냥 이용함 1일 때는 펜타토닉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솔라도레미 도레미솔라만 생각하세요. 도레미솔라 이게 펜타토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주해도 솔라도레미 라도레미솔 도레미솔라 레미솔라도 얘만 생각하세요.
어디에? 2랑 1에만. 자, 연습 처음부터. 둘. 알겠죠? 펜타토닉 2. 얘는 G 그냥 펜타토닉 스케일로 펜타토닉 2 펜타토닉 스케일로 G7 스케일로 펜타토닉 스케일로 펜타토닉 스케일로 G7의 스케일로 펜타토닉 스케일로 펜타토닉 스케일로 G7 스케일로 펜타토닉 스케일로. 자, 어때요? 조금 이해되겠죠? 5가 되게 중요해요. 5일 때만 그냥 G7 스케일로 하세요. G7 스케일로 연주한다는 거는 믹솔리디안 스케일로 연주한다, 얼터드 스케일로 연주한다, 뭐 이런 것 이제 배우게 될 거니까 오늘은 2랑 1일 때는 펜타토닉 스케일만 이용하자. 그리고 5일 때만 G7 스케일로 연주하자. 다른 말로 G 믹솔리디안으로 연주하자. 그 얘기입니다. 요거까지만 하면 하나 팁더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펜타토닉 G7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로 펜타토닉 스케일로 G7의 스케일로 펜타토닉 스케일로. 펜타토닉은 키랑 상관없어요. 자,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펜타토닉 스케일 때, 여기서부터 연주할 때, 솔라도레미 솔라도 연주할 때, 올라갈 때 솔라도레니까 솔라 치기 전에 솔라도레미 솔라도 치면 돼요. 이 라플랫을 살짝 걸치는 거고, 이게 미 플랫을 살짝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솔샵 살짝 걸치는 거죠. 솔샵, 레샵, 라샵. 그러니까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주하면서 얘네들을 건드려주면 되게 재즈틱한 느낌이 나는 스킬이 되겠죠. 2일 때 솔라도레미 솔라도. 거꾸로 내려올 때는 도라솔미레도라솔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솔라도레미솔라도도라솔미레도라솔. 원일 때도 솔라도레미솔라도도라솔미레도라솔. 파이브일 때만 이렇게 하세요.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노멀하게 연주한 거. 이번에는
자,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그 MR 영상을 지금 사실 저희 필드에이브 뮤직에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웹에서 볼수 있는 인터넷으로 그냥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손가락과 MR이 나오는데 아직 서비스 준비 중이라서 서비스 전 단계인데 우선 당분간은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MR을 올려놓을 생각인데요. 이게 바로 올려질지는 모르겠어요. 만들어 볼게요. 바로 올려져 있다면 밑에 링크로 제가 연결을 해놓을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곧 이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 D 마이너일 때는 그냥 C 펜타토닉. 도레미 솔라도라 솔미. 그 C 메이저 세븐일 때도 그냥 도레미 솔라도라 솔미. 이걸 그냥 똑같이 친다고 생각하세요. D 마이너일 때는 도레미 솔라도라 솔미레도. C 메이저 세븐일 때 도레미 솔라도라 솔미레도. G7일 때만 어떻게 돼? 솔라시 도레미 파솔 얘를 이용한다고 정리가 됐죠. 그리고 펜타토닉 연습할 때 도레미솔라도 레미솔라도라 이렇게 할때 도레미솔라도 레미솔라도라 거꾸로 떨어질 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R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왼손 먼저 템포 느리게 되어 있는 MR 가지고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생활 속에 재즈인 거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연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누구 들려주려고 연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선 재즈는 본인이 충분히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고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이슈가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는 본인이 즐겁게 연주하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